자, 하나, 둘, 셋. 오, 소리 커. 안녕하세요. 오, 아, 너무 시끄러워, 덕현이. 아, 진짜. 너무 명섭이가 이 얘기 하기 전에는 아무 말도 안 하던 새끼들이. 아, 역시 명섭이야. 오, 찡거려. 자, 세미키즈쇼. 오늘 제작팀장이 합류를 했습니다. 형이 그 점수를 퍼주더만. 아, 그렇죠. 네, 네. 네, 역전을 위해서 제가 또 이제 장치를 많이 마련해놨어요. 정인은 죽었다. 아, 네. 수빈이 형이 많이 희생당하더만. 지난 회차에 봤죠. 당연히 봤겠지만 그 주원이 형, 덕현이 그 점수 안 퍼줬잖아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한 30대 0 나올 뻔했어요. 자, 주원이 형은 앞으로 이제 이런 세미큐쇼류에는 이제 등장 안 시키는 게 낫지 않나. 라이엇 게임 뭐 이제 이런 것들 방점이 좀 있는 거. 재치를 보여줄 수 있는 곳에. 자, 일단은 오늘 저희가 이제 세미큐쇼 주제로 택한 게 이제 사진을 보고 맞추는 겁니다. 근데 이 명섭이가 또 비교적 최근에 퀴즈쇼에서 주원이 형을 또 엄청난 그 호흡을 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아, 뭐 그냥 주원이 형의 잠재력을 터뜨렸다 이런 거죠. 아, 역시 또 박종일 다음으로 거의 뭐 가장 오래 본 또 인물 아니겠습니까? 김포 시절 그렇죠, 네. 뭐라고요? 김포 시절. 아, 그렇죠. 김포 네, 시절. 아, 그렇죠. 김포 시절. 네. 그 주원이 형 집에 부스 있을 때 들어와서 맨 처음 하는 게 에어컨 물 버리는 거였거든요. 아, 그래요? 아, 진짜? 명수야 고생 많이 했어. 아니, 본인 집에 있는 에어컨 아니에요, 그거? 주원이 형 집에 있던 에어컨일 거 아니야? 근데 그 에어컨인데 그 부스에 있다 보니까 물 받는 통 있잖아요. 아. 근데 이제 주원이 형 그 깜빡하니까 맨날 와서 그것부터 봐라. 아, 이거 미화다. 버리고. 미화네. 시킨 거네, 그냥. 네. 짬철이라고 하죠? 네, 짬철이죠. 네. 뭐 그때가 그립니다. 그때가 그립다. 그때가 뭐 그립다. 매직 마자른가요? 네. 오늘 준비한 퀴즈는 이제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형제 퀴즈로 준비해봤습니다. 형제? 자, 일단 세 분이서 가위바위보로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안 돼요? 가위바위보가 필요해요? 네, 일단 가위바위보 해보세요. 가위바위보. 자, 형철이가 일단 이겼어요. 제가 이걸 이제 승공권을 좀 드린 이유는 이 사진 속 축구 선수는 모두가 형제예요. 형제 축구 선수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전북현대 홍정호 선수 사진을 보여드린다 라고 하면은 대답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홍정남. 골키퍼. 그렇죠. 홍정남. 골키퍼 홍정남. 그러니까 이 선수의 형제를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말하면 된다라는 거죠? 네, 이름만 말하면 오. 홍정호 보여주면 홍정남. 네. 근데 네. 이제 제시된 사진이 동생인지 형인지는 랜덤이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그건 랜덤이고 그래서 이제 형제 축구 선수를 맞춰주시면 돼요. 자, 형철이가 이겼기 때문에 저희가 리그 4개를 준비했어. 프리미어리그, 아, 그래? 라리가, 세리에, 그리고 분데스리그. 아... 이렇게 네 개 리그를 준비했습니다. 자, 리그 선택권 먼저 드립니다. 프리미어리그. 프리미어리그. 자, 그럼 프리미어리그로 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CD 띄워주는 친구가 잘해야 돼요. 우리 CD가 네. 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 사진을 보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게리 네빌. 아니. 아. 아니 그러니까 네. 그 구호를 말씀을 하시고 형철 네 게리네빌 아니 여러분들 안 하시나요? 퀴즈 참여? 아니 너무 아니 아까 아니 문제를 좀 숨겨주세요. 아, 예, 예. 처음부터 나 들어오기 전부터 피네빌이었어. 다시 할게요. 편집 자 편집 다시 할게요. 섞어서 저한테 주세요. 이거는 문제 역술이야.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자, 이게 필립 네빌이거든요. 아니, 그럼 게리 네빌 맞추시면 돼요. 이 양반 처음부터 자 오늘은 세미 퀴즈입니다. 이런 거 한다니까. 아니 세미 퀴즈 이거 나는 예신가? 있어. 그래서 대답을 안 했어. 아마추어 퀴즈쇼가 아니잖아. 이게 이제 세미다 보니까. 아, 세미니까. 네, 세미니까. MC가 세미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세미, 세미덕이요. 자, 연습 문제였고요. 네, 이렇게 네. 맞춰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아, 이해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그러고서 나랑 명섭이 왜 구호를 안 했지? 미안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편집 잘해주세요. 퀴즈쇼. 야, 이거 다 살려, 진짜. 네, 편집 잘해주시고요. 먼저 그냥 이름 외치시면 돼요. 명섭! 제임스 밀러. 땡! 아니야? 나도 밀러 닮지. 누구지? 누구지? 헐시티 뛰었네. 누구냐? 와. 자, 일단 우리가 사진은 제가 이게 챔피언십이야, 챔피언십. 엠파워 챔피언십 옛날인데. 수빈! 프랭크 램파드. 땡! 형철 게리 가드너. 땡! 게리 가드너 누구의 형제죠? 그, 찍은 거 아니야? 그냥 썬더랜드 선수. 이게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렵다. 자, 이 정답에 해당하는 선수는 토트넘 그리고 헐시티에서 뛰었습니다. 정답! 아, 명서 마이클 도슨. 정답! 아! 도슨. 와! 누구야? 야! 앤디 이게 도슨. 이제 그렇죠. 헐시티에 쓰고 있는 앤디 도슨. 아, 몰라도 내가 마이클 도슨을 맞추면 맞추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앤디 도슨인데. 예. 앤디 도슨. 도슨 맞아. 네, 정답이고요. 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네. 정답입니다. 네, 자, 그래서 마이클 도슨. 아, 출발 좋네요. 대단했어요. 네. 아주 대단했습니다. 아주 네. 오, 명섭이 형 별거 아닌데.
아니 나한테 그런 거 아니잖아. 얘한테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 모르고 형 보고 얘기했네 나도. 아니 나도 모르겠네요. 형철이한테 좀 그러기가 좀 쉽지 않아. 쉽진 않아. 솔직히. 아, 좋아요. 드립은 쳐야겠고. 자, 자 일단 명섭이 1점 얻어가고 해서 3분 네. 제갑니다. 네. 와, 아, 유니폼도 모르겠다. 형철. 타미 에브라임. 땡! 브리스톨 로버스인데 저거. 아 그런가요? 네. 저 이거 아... 그 이거 그 맞아 브리스톨 로버스 같아. 네. 네. 와 아, 이거 사진 진짜... 잘 봐주시고요.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이 선수 그러니까 정답에 해당하는 선수는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정답! 조노비 미켈! 땡! 이 선수 한국에 왔다는 그 선수는 맨체스터 시티에서 뛴 적이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어? 아닌? 그냥 해도 되죠? 네. 수빈! 쇼나 필립스! 땡! 자 힌트 하나 더 드릴까요? 이 김수빈은 이 문제 맞춰야 했는데 자 내가 이 문제를 맞춘다고? 자 이 선수가 뛰었었던 클럽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에버튼, 맨시티, 고도리, 아스톤빌라, 형철, 가레스베리, 땡! 그리고 썬더랜드입니다. 와, 명섭, 줄리앙 레스콧? 통과! 어, 저 레스콧이구나! 아, 좋아! 아, 좋아! 맞아! 나 아, 해설형 배우 아니네! 자, 이 사진에 해당하는 선수는 이제 아~ 형이죠. 아스톤빌라에서 뛴 아론 레스콧입니다. 아~ 레스콧 그렇구나. 아론 레스콧이고 형은 좀 잘생겼네. 네. 그러게요. 줄리안 레스콧은 사실 수빈이 아~ 형을 만났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줄리안 레스콧 실제로 보잖아요. 응. 잘생겼어. 멋있어. 피지컬 개 좋고. 다음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지금 명섭이 지금 2점 아주, 아주 좋아요. 한방이에요 어차피 뭐. 명섭! 안톤 퍼디난드죠? 레어 퍼디난드. 정답! 네. 이 사진 속 주인공은 안톤 퍼디난드입니다. 아, 좋아, 좋아. 이명섭! 이명섭! 이 양반들 너무 동기부여가 없네. 내 끝에 맞추려고. 아니, 아니, 계속 1점으로 갈 수도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네. 너무 모르시면 안 됩니다. 아, 아까 제가 바라보고 네. 해설위원 별거 아니네요 한 거 미안합니다. 진짜였나요? 아니요, 아니요. 계속 1점으로 가는 거.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점수 좀 잘 유도리 있게. 네, 안톤 퍼디난드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그런 선수고요. 다음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아, 이번 문제 이제 조금 쉬울 수... 아, 이거 좀 뭐죠?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자, 힌트를 드릴게요. 이 정답에 해당하는 선수는 존나 유명합니다. 존나 유명하다고? 수빈! 해리케인! 땡! 형철 스코파커! 땡! 어, 나도 스코파커 아 근데 스코파커 느낌 없지 않네요. 형철 크레이그 가드너! 땡! 아 가드너 왜 이렇게 생각나냐 오늘. 자, 이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리버풀 소속으로 뛰었습니다. 명성! 수빈! 누가 빨라? 제가 빨랐나요? 네. 조콜! 땡! 아. 마이클 워! 땡! 어? 아, 아니야? 리오폴 소속 그랬다. 많이 닮았어요? 형철! 제이미 캐러거! 땡! 어, 나 진짜 아니, 맞는 줄 알았다 그 이거. 형제랑 많이 닮았어요 지금 얼굴 보면? 느낌이 있어요! 자 제가 하나 더 힌트를 드릴게요. 이 정답에 해당하는 인물은 레알 소시에다드! 형철! 사비 알론소! 정답! 아~ 근데 왜? 자 미켈 알론소입니다. 아~ 사비 알론소의 형이에요. 네. 이건 기억난다. 네. 알론소가 형제가 있어. 네. 맞아. 아~ 볼튼에서 뛰었던 미켈 알론소입니다. 아~ 네. 자, 생각보다 좀 어렵죠? 이건 좀 어렵네요. 네, 맞춤 하죠. 자 지금 프리미어리그 몇 개 남았죠? 하나 남았는데 네. 방 선수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아 예. 예. 두 장 준비했어요. 두 장 준비했군요. 자 가겠습니다. 두 장을 준비했다고? 그래서.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어 이 사람 어디서 봤는데? 블랙번 소속. 자, 두 번째 사진입니다. 어, 이상, 이상, 그러니까 똑같은 사진인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사람? 네, 똑같은 인물이에요. 와. 어, 졸라 닮은 사람은 있는데. 수빈! 코시엘리! 땡! 저 캡틴인 것 같은데, 저거? 자, 이 정답에 해당하는 인물은 이제 뛰었던 클럽을 말씀드릴게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명섭! 마이클 킨! 땡! 아! 썬더랜드. 고도리. 그리고 명섭 에반스? 무슨 에반스죠? 조니 에반스. 아! 아! 봐봐. 아, 닮았네. 좀 아~ 보니까. 자, 이 사진의 인물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었는데 코리 에반스. 그래, 코리 에반스. 아~ 아~ 그래. 코리 에반스가 동생이고 이제 조니 에반스가 진짜? 형입니다. 북아일랜드. 네. 아, 동생이잖아요, 동생. 존나 재수없는데. 아, 아니, 아, 동생. 자, 그럼 아, 중간 두고 지금 점수 시켜 어떻게 되죠? 명성 4, 형철 1, 수빈 0. 아, 이렇게 되면 우리 둘이 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지금? 아, 일단은 다음 문제까지 가보시죠. 자, 이제 라리가 분데스리가 세리에 남았습니다. 이번에 명섭이가 올라주시면 돼요.
아 프리미어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죠. 한번 분데스 가보실까요? 분데스 가 빨리 맞죠. 분데스리가로. 네. 자 분데스리가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바로 갈게요. 환영이 잘하겠지 분데스는? 명성! 아! 스벤 벤더! 정답! 헷갈렸다. 와! 와 헷갈렸다. 네. 아, 라스벤더라 하지. 아, 헷갈렸어. 아, 라스벤더죠. 사진 속 인물 라스벤더고 정답은 이제 스벤 벤더죠. 벤더 형제. 자 분데스리가 그래도 비교적 좀 쉬웠죠? 아 괜찮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오! 쉬워요? 형철! 니코 슐러터백! 땡! 아니야 얘 걔야. 얼굴이 누군데요? 있어요! 걔가 누군데? 얼굴이 완전히 있어요! 유니언 베를린이네? 그렇죠. 자, 이 형은 상당히 많은 클럽을 돌아다녔는데요. 분데스리가에서는 슈투트가르트와 헤르타 베를린에서 뛰었습니다. 근데 이게 힌트가 안되겠죠? 유벤투스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일이랑... 형철! 사미 케드라. 정답! 맞아. 내가 손 만들었어 그러고. 네, 자, 이 사진 속 인물은 동생 라니 케드라. 네, 라니 케드라. 네, 라니 케드라. 아직 5대2죠? 네, 그렇죠. 아, 점수가 크긴 하다. 네. 야, 오늘 꼬지하겠네. 자, 라니 케드라는 슈투트가르트 라이프치 아우크스부르크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에서 활약을 했었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거 어렵나요? 이거 쉽습니다. 빨리 해야 돼요. 수빈! 제롬 보아탱. 제롬 보아탱. 아, 자, 사진 속 인물은 케빈 프린스. 아, 캠프볼. 네. 헤르타 벨린, 그리고 도르트문트 샬케 프랑크푸르트에서 뛰었고. 아. 제롬 보아탱은 이제 뭐 바이언에서 아주 대표적인 커리어를 이어갔죠. 자, 1점! 어, 늦게 시작하셨네. 오케이, 마스머리. 네. 발동이 걸렸습니다. 자. 글쎄가 나쁘지 않은데? 문제 아니고. 형철! 니코 슐러터백. 니코 슐러터백 정답. 자, 그럼 이 사람의 이름은 뭐죠? 동생 슐러터백. 브라더. 브라더 아니야. 플로리안 슐러터백. 네. 뭐였지? 마츠. 케벤 슐러터백. 아, 케벤. 아, 니코 슐러터백이 이제 동생인데 굉장히 이제 또 지금 독일에서 아주 유명한 슐러터백이죠. 네. 어, 이 문제 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자, 바로 갈게요. 어. 형철. 그나브리. 땡. 아, 세르주 그나브리가 아니고.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이 정답에 해당하는 인물은 샬케에서 뛰었습니다. 자,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정답에 해당하는 선수는 부상이 많았습니다. 명성. 너무 숙이지 마세요. 너무 명성. 숙이지 마세요. 혹시 동생을 맞추는 건가요? 그렇죠. 로이 사네. 땡. 아, 아니 등치가 아, 좀 커 큰데? 사네인 줄 알았네. 자, 힌트 하나 더 드릴까요? 이 정답에 해당하는 인물은 리버풀과 연관입니다. 아, 내가 맞았어. 조엘 마팁. 조엘 마팁. 와~ 자, 이 사진 속 인물은 형인 마빈 마팁이죠. 마빈 마팁. 와, 형이 있었구나. 보훈 펠렌 그리고 잉골슈타트에서. 약간 마팁이 약간 외동상인데. 아, 외동상인데 형제가 있어요. 분데스리가가 오히려 조금 더 쉽지 않나요? 힌트도 그러게요. 프리미어리그보다 낫네. 네, 왜냐면 프리미어리그는 좀 친숙하다 보니까 저희가 문제를 살짝 꼬았고. 네. 네, 분데스리가는 이렇게 한번 내봤습니다. 자, 그럼 형철이한테 선택권 드리겠습니다. 라리가 세리에. 어디로 갈까요? 세리에. 세리에로 가겠습니다. 바로 가나요? 아, 이 양반! 와... 아, 있는데 얼굴이? 있어, 뭔가! 자, 힌트 드릴까요? 있는데? 벌써 봤는데? 이 선수의 형제, 그러니까 정답에 해당하는 인물은 발롱도르입니다. 수빈! 수빈! 파비오 칸나바로! 파비오 칸나바로 정답! 네. 사진 속 인물은 이제 파울로죠? 아, 네, 파울로 칸나바로입니다. 이 친구도 수비수죠? 이 선수도. 그렇죠. 빡빡이 형제네요. 자, 아, 이 문제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요. 네. 이거 10점 드리겠습니다. 10점? 10점? 10점 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딱 보면 못 맞춰요. 형철! 라그나르 클라반. 땡! 아, 있어 뭐가? 누가 보여. 어? 수빈! 해리케인! 어, 있어. 맞아? 땡! 아, 어? 아, 깜짝이야! 그 헤리케인 남지 않았냐? 그 딥페이크한 킹 같아. 자, 제가 힌트 드릴게요. 이 선수는 정말 많은 빅클럽들과 연문서를 뿌렸습니다. 연문서? 했나요? 그런가? 클럽이랑도 할 수 있나요? 클럽 가서 하는 게 아닌가요? 네, 이름이 엄청 길어요. 자, 세리에입니다. 이름이 길어요. 빅클럽들과 링크가 많이 났습니다. 형철, 페데리코 베르나르데스키. 땡! 명성, 지안로이지 돈나눔마. 땡! 어, 네, 뭐 그럴싸했다. 자, 닮았어 뭔가. 자, 클럽을 말씀드릴게요. 네. 정답에 해당하는 선수의 클럽입니다. 라치오. 이 선수 이름 중에 형철! 아, 그...
아씨 세르게이 밀링코비치 사비치 정답! 아, 있다 세르게이 밀링코비치 사비치 밀코사라고 이제 줄여서 부르죠. 그리고 이제 사진에 나와있는 인물은 동생인 골키퍼예요 마냐 밀링코비치 사비치입니다. 아, 10점 있어 네. 있어 10점 네. 형철이 10점 추가해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 문제 어려워요 쉬워요? 20점 드립니다. 이거 더 어려워? 쉬워요. 졸라 쉬워요. 쉽다고? 졸라 쉬워요. 쉬운데 졸라 20점 쉽습니다. 20점 난 뭐가 돼? 형철 아씨 나 못 봤어. 오! 자, 3, 2, 1. 아, 예, 예. 필리포 인자기. 정답. 오케이. 필리포 인자기. 네. 자, 사실 순간 필리포 인자기였나 시모네 인자기였는지 헷갈렸는데. 네, 사진 거였어요. 속 인물은 시모네 인자기였고요. 네. 정답은 형인 필리포 인자기죠. 아이. 자, 30점 이제. 이 문제 이거 잘못 맞출 수 있어. 이거 몇 점짜리야? 몰라요? 형철! 아... 조르당 루카쿠 땡! 수빈! 아! 로멜로 루카쿠! 로멜로 루카쿠 정답! 아 맞아! 네, 이 인물이 조르당 루카쿠죠? 그래. 그리고 아. 네, 로멜로 루카쿠가 이제 형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안타깝게도 이번에 1점짜리 아쉽다 고생하시네. 자! 티끌마 티끌이야! 자 지금 점수 어떻게 되죠? 영섭이 형 5점 네. 형철이 34점 수빈이 형 3점 이번 문제 50점 드리겠습니다. 50점 자 이거 존나 잘 맞춰주셔야 돼요. 아 그래요? 어려워요? 잠깐 보여드립니다. 오케이. 잠깐 보여드려요. 형철! 수빈! 아씨! 미쳤다! 왜 이렇게 늦냐 나. 잔누이즈 도나룸마 정답! 자! 저 인물의 이름을 형철! 아니 저 당신 하지 말고요. 예. 네. 저 인물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제가 추가 30점 드립니다. 아 성만 아는데? 성을 정말 당연히 알죠! 성이 다를 수도 있죠. 평균을 네. 갖지 여기서. 마세요. 헤드리코 도나룸마 네! 지안 루이자 돈나룸마. 네. 형이 부모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주세요. 알렉산더 돈나룸마. 땡! 어? 수빈! 알렉산다르 돈나룸마. 아 진짜 모르시네. 명성 알렉시오 돈나룸마. 땡! 자 힌트 드릴게요. 네. 수빈 아 오케이 힌트 드릴게요. 시작하는 글자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 수빈! 안드레아 돈나룸마. 땡! 오답만 맞추죠. 계속할 수 있어요? 그래. 명성! 안드레아스 돈나룸마 땡! 아니야? 다 비껴가네. 수빈! 안드레아 돈나룸마 땡! 마지막 글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명성! 뭐야? 알리오 돈나룸마? 아니야 안드레오 시작했는데 아 맞다 명성! 수빈! 안드레오 돈나룸마 땡! 뭐야? 뭐라 그랬죠? 마지막 글자? 굉장히 아 알려줄 수 없습니다. 좀 유명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흔한 흔하게 이름입니다. 부르는 이름이에요. 아! 그래 맞춰도 되나요? 네 수빈 안토니오 돈나룸마 정답! 안토니오 돈나룸마 네 30점 네, 알레시오 안드레아 미친놈들이구나. 네, 이제 내가 봤을 때 다 형나룸마라고만 알고 그래. 있지 이름을 모르거든요. 안토니오 네. 자 마지막 라리가로 가겠습니다. 자 오 명성! 페드로! 땡! 아니야? 뭐? 페드로 가끔 나옵니다. 형철! 비센테 이보라! 땡! 아... 전 힌트 듣겠습니다. 이 정답자의 그... 대표적인 라리가 클럽은 세비야입니다. 수빈! 헤수스 나바스! 정답! 네. 나바스 얼굴이 있대. 네 그렇죠. 아, 나바스 네. 조금 얼굴이 있죠. 형이 라바스 이제 형이고요. 마르코 나바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동생감도 세비야에서 네, 거리를 이어갔었죠. 1점인가요 이거? 1점이죠. 지금 뭐야 그? 자, 이거 3천 점짜리? 여기서 졸라 많이 보는 거. 그러게. 자, 참고로 이 문제는 78점짜리 문제입니다. 명석 사비르는 있어. 땡. 아니야? 수빈. 산티카솔라? 땡! 구라치는 것 같은데 하나도 접근 안 했는데 우리. 형철! 세리오 부스케츠 부스케츠는 땡! 명소! 이니에스타? 땡! 수빈! 이아고 아스파슬? 정답! 셀타의 셀타고요 그러면은? 그렇구나! 아니 제가 사실 이번 턴까지 안 나오면 저 클럽 엠블럼을 좀 주목해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말하고 나면 보여. 네. 자, 이아고 아스파스가 이제 동생이고요. 예. 이 해당 인물은 조나단 아스파스 형입니다. 셀타비고. 뭐 아스파스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다들 네. 알고 계실 거고요. 이번 문제 78점짜리 나이스! 수빈이 형
점수 세 자릿수. 나 100점 넘어? 뭘 했는데 100점이 넘어? 30점 맞췄잖아. 아 그래요? 네. 나 1등이야 지금? 네. 내가 이걸 왜 1등이냐? 자! 내가 보기에 이거 모르지. 형철! 이냐키 윌리엄스. 정답! 자 그래. 그러면 아. 이 친구 이름 알아요? 아니요 줄이서 해야 돼 이제. 수빈! 이니고! 이니고 윌리엄스? 예. 이니고 마르티네스. 아씨 기억이 안 나네. 아 이게 어. 아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게 유명한 중 하나. 그게 모르는 거예요. 아 수빈 니코 윌리엄스. 정답. 아, 맞아. 니코 윌리엄스. 아 자 이제 마지막 문제죠. 자 지금 현재 변 스코어가 어떻게 되죠? 영섭이 형 5점. 야 너 그 이후로 못 맞췄냐? 어 해설이 형 드립 치고 5점. 5점. 형철이 85점. 85점. 수빈이 형 114점. 야 114점. 진짜 많이 맞췄다. 자 그럼 이번 문제 맞췄어. 110점짜리 문제입니다. 오케이. 네. 맞추면 바로 1등이에요. 맞추면 바로 1등이에요. 네. 이거 제대로 내주세요 문제 좀. 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자. 아 자 고개를 다 돌려주세요. 제가 이미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쳐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명성! 아! 아까 미켈 알론소! 정답! 진짜! 새끼들아! 빡 새끼들아! 아 씨! 아 이거 한 번 또 나오네 이게! 어, 저희 아까 이제 말씀드렸어요. 사비 알론소의 형이죠! 예, 미켈 알론소! 아 정답기네! 십새끼들아! 아 이게 내가 영상을 볼 때 마지막에 지원이 100점짜리 맞추고 저걸 뭘 왜 좋아해? 저도 보선 이 생각인데 개 좋네. 아, 네. 아, 자, 꼴찌잖아. 꼴찌. 잠깐만요. 하나 더 있나요? 번에 갈까요? 갈까요? 번에 갑시다. 번에 가요. 가요. 가야지, 가야지, 번에 가야지, 갈까요?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자, 번에 1점짜리 갑시다. 아, 자, 2점짜리 번에. 현재 스코어 이명섭 115점. 네, 1등이고요. 그리고 이명철 몇 점이죠? 85점. 번에 문제는 2점짜리 갑시다. 자, 번에. 자, 번에 문제는 형철이가 85점이기 때문에 자, 또 특별히 31점짜리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아, 좋아요, 좋아요. 자, 116점으로 역전이 가능하죠. 네. 근데 이거 진짜 어려워요. 보여주세요. 공개를 해주세요. 네, 그냥 일단 고개를 좀 돌려주세요. 아하, 이거 두 장을 한꺼번에 보여줘야겠네요. 하나, 둘, 셋! 같은 사람이에요, 뭐예요? 자, 앞에 둘이 같은 사람이고요. 뒤에는 그러니까 또 다른 형제입니다. 삼형제인가 그런가 보네. 네. 여러 형제, 여러 수빈! 형제. 안다고? 아, 아닌데? 오. 조던 아이유! 땡! 수빈! 자, 힌트를 드릴게요. 형철! 사무엘 에투! 땡! 자, 이 정답에 해당하는 인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제법 좀 돌아다녔습니다. 수빈! 니콜라스 아넬카! 땡! 어? 오. 아이씨, 뭐야! 나 맞는 줄 알았어.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뛰었었고요. 풀럼에도 갔습니다. 자, 그리고 첼시에도 있었죠. 지금 첼시? 수빈! 홍철! 코노 갤러거! 코노 갤러거요? 코노 갤러거요? 저 편견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 예, 예, 예.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아, 왜냐면 나도 게리 케일 생각해. 아, 네, 게리 케일 아니고요. 그래! 네. 편견을 가지지 마! 이 선수는 가진 피지컬에 비해서 부상이 좀 아쉽죠? 인사 하나 더 드릴까요? 네. 이 선수가 부상을 한번 크게 당했습니다. 근데 그 부상을 당한 정도가 미국이었습니다. 형철! 루벤 롭서 치크! 정답! 예! 어 근데 치크랑 안 닮았어. 아~ 자, 안 닮았죠? 어. 왜냐면 아버지 쪽 이복 형제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배달은 형제죠? 아~ 네. 그럴 수 있어. 어, 그럴 수 있어. 그래. 네. 아, 편견으로 가지지 마세요. 네, 편견 가지지 마세요. 아버지 쪽 아~ 이복 형제이기 때문에 사실 아~ 생김새가 막 그렇게까지 닮진 와~ 않아요. 전혀 근데 몰랐다. 전 사실 이제 첫 번째, 아, 이제 칼 코튼, 큰 형이거든요. 어~ 큰 형은 저는 치크 느낌 좀 많이 난다 생각합니다. 말하고 나니까 조금 네, 보이는. 아, 자 이렇게 아~ 이번 세미 퀴즈 쇼 우승자는 이명철로 결정이 됐습니다. 세미 퀴즈 쇼 첫 우승. 와, 아, 뭐 벌칙 없나요? 벌칙 그때 가볍게 하세요. 하이킥이었죠. 네, 둘이 가볍게. 하이킥이야 미친놈. 115점, 114점. 아, 예, 가볍게 하세요. 가위바위보. 아, 좀 되세요. 니킥으로 갈까요? 가위바위보 전패네. 네. 저도 하겠습니다. 아, 아파. 아, 아파. 아, 엄마. 자, 여러분 안녕. 세미 퀴즈 쇼 또 돌아올게요.